대리인을 특수 소방 차량을 출동시켰습니다. 현재 실제 소방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도 요청 차량은 사고 현장 현장 지휘하는 영등포구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본부 차량이며,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119 특수구조단의 인명구조단 차량이 특수구조대원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차량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빠른 시간 내 현재 상황을 보고 적합하고 인명구조와 확인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금일 대응 1단계 발령에 따라 7대 이상의 소방차량이 출동합니다. 다만 오늘은 훈련 상황이라 소방차량은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